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4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김장미, 표기현입니다. 주인님, 꽃들이 하나둘 만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설레네요. 저도 이번 주말에 우장산으로 산책 겸 꽃구경 가야겠어요. 따뜻한 봄날과 함께 2022년 4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4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강서구의 다양한 지원사업 함께 알아볼까요? 강서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찾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내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강서구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인님,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작년 한 해 온라인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를 통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이번 달에는 최승피 작가의 강연으로 찾아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 가능한 온가족 독서 전략, 최승필 작가의 공부머리 독서법을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청할 수 있죠?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서구청을 검색해보세요. 누구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주인님, 봄에 이건 꼭 하고 싶다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더라고요. 저도 봄이 되면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강서구는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상 강서구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게 중요하겠죠. 생활용 자전거의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찾아가는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우리 동네 방문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안전을 위한 점검 꼭 받으세요. 강서구 교육 부문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영유아가 책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2022년 서울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책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고 배부 장소는 책꾸러미 단계마다 다르니 대상과 배부 장소를 꼭 확인하시고 책꾸러미 받아가세요. 5월에 열리는 강서 어린이 솜씨 자랑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동요 부르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솜씨 자랑대회는 5월 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과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 문화거리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마곡 문화거리로 저녁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만개한 꽃들과 함께 따뜻한 봄날 보내세요. 안녕!